가장 궁금했어. 지켜야 할 거야, 진짜 안 지키거든. 또 안 지켜도 되는 거 엄청 잘 지키는 거 있잖아. 맞아. 물지방 안 밟고. 내 이름 절대 빨간색으로 안 쓰거든. 선풍이 틀고 방문 닫고 창문 닫고 자면 죽는다. 나 옛날에 여름에 이제 어디 놀러 갔어. 근데 되게 거기가 깊지 않은 물이었거든? 그냥 다이빙 금지라고 써 있었는데 왠지 그냥 뛰고 싶은 거야. 진짜 운이 좋았으니까 안 다쳤지. 내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 풀장에서 다이빙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다이빙했다가 바닥에 앞니 부딪혀가지고 앞니 다 깨져서 앞니 내 거 아니잖아 이거. 난 그나마 어릴 때 다쳐가지고 좀 나았는데 다 커가지고 다치면 돈이 또 얼마나 깨지나. 그치. 나는 그걸 제일 안 지키는 것 같아. 당기쇼 미쇼. 아 이런 애들 꼭 있다니까? 네, 당겨야 되잖아. 밀고 싶은 거야, 밀다가 유리 한번 박아가지고. 시선 집중을 받은 적이 있고 그때 이제 느끼죠. 아, 당길 때 당기고 밀 때 밀어야겠구나. 그래. 나는 고정문을 그렇게 밀어보고 싶어. 고정문을? 안 열리는 거 아는데도 한번 밀어봐. 그럼 문 고장나고 그래서 고정문 만들어놔야 되는데 내가 밀었다가 유리 깨지면 나 와장창 나 큰일 나는 거야.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. 이유가 있는 거야. 그걸 지켜줘야 돼. 약 먹을 때 하는 말 뭐야? 나 아는 애 이번에 코 수술했는데 술을 막 마시는 거야. 그래서 아 뭐 괜찮대 막 다 이렇게 한대.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지. 본인 염증 나고 본인 아프면은 또 어디다 탓할 거야 이거를. 큰일 난다 이거. 그러니까 3일이면 나을 거 한 달 동안 가고 이런 거 아니야. 병원에서 먹으라는 대로 먹고 잘한 대로 자고 이렇게 해줘야 돼. 그래야지 건강하지.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가면서 전문가 말은 더럽게 안 들어요. 그래 봐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옛날에 안전벨트 안 했어. 얘 벌금 받아. 뒷좌석 전좌석 벨트가 있는지 몰랐어 진짜. 근데 갑자기 멈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뭐라 했는지 알아? 거기서 한 번 봐주시는 거 없죠? 봐주는 게 어딨어 경찰이. 그래 아 그니까 안전벨트를 안 한 거랑 한 거랑 사고 났을 차이가 엄청 크잖아.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이제 살아남은 약간 그런 기사들도 보고 아 진짜 좀 귀찮고 답답해도 안전벨트를 꼭 해야겠다. 이게 생명선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. 생명선. 오토바이 타도 두 명 다 헬멧을 해야 되잖아. 보통 보면은 폐 있는 운전자만 해. 그래 맞아. 안 매고 탄 거야. 이렇게 엑셀을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빡 이렇게 떨어져요. 아찔하다요.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뇌출혈일 수도 있는 야, 거고. 너 얘가 그때부터 이상해진 게 아닐까? 나무에서 떨어지는 애처럼. 아 그때 로또 번호라도 한번 읊었어야 되는데. 이렇게 쉬운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막 기본 상식들이잖아. 맞아. 일상생활의 사소한 규칙을 지키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너네 진짜 오늘부터 하기 약속해. 약속해!